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연설회에서의 폭력 사태를 의식한 듯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후보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건 한동훈 후보입니다. 변화의 시작을 강조하며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다릅니다.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후보, 한 후보가 이기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오전 한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폭로한 한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뛰어들었습니다. 소중한 동지를 야당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렸다며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라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걸음 물러나며 서로 선 넘는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선 당시 수도권 위기론을 꺼내며 수도권 정치의 중요성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지도부로의 전략적 결단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며 신경전이 극에 달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 21일부터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